아이고, 네,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10주년 아가사. 2024년 3월 3일이 오지 않기를 그토록 바랬는데요. 오늘 보고야 말았습니다. 유먼 역을 맡았던 우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감사드릴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일단 감사를 부탁드리고 배우분들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인 스토리, 네, 네, 연극을 제작하는 컴퍼니인데 저희 이렇게 규모가 작지 않은 뮤지컬을 제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세계 백화점보다 코엑스보다 LED가 현란한 LED를 저희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저희 설날 이벤트도 다 같이 할 수 있었잖아요. 진심으로 좋은 추억을 남겨주셔서 10주년 아가사를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크리에이브 팀 작가님, 연출님, 음악 감독님, 안무 감독님, 또 조 감독님들까지 저희 사실 기존의 작품 그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굉장한 스트레스들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완성된 게 저희 작품이거든요. 정말로 힘드셨을 텐데 좋은 작품 함께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또 저희 무대 뒤에서 저희들 예쁘게 만들어주시고 사고 없이 음향 노래 잘 담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무대팀, 헤어팀, 조명팀, 음향팀 비롯한 저희 컴퍼니 매니저님 비롯한 저희 모든 스태프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재범이 형이랑 인대랑은 다시 한번 이 작품에서 더 깊은 인연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정말로 다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이 멤버분들께는 저희가 그랬어요. 사실 연습 전부터 정말 재밌을 거다. 아가사 정말 좋을 거고 우리 팀 분위기 정말 좋을 거다라고 했지만 연습이 사실 계속 좋은 걸 만들어 보고자 계속 바뀌면서 아마도 너무너무 힘든 연습이었을 텐데 정말로 뭐 첫 때도 제가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 따라와주고 잘 이렇게 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사의 귀가 소금이라는 별명과 또 뉴트리버 편집장이라는 별명을 주시면서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셔가지고 정말 여기서 많은 힘을 얻고 가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배우로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사랑 드릴 수 있는 배우로 남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혁입니다. 끝이 났네요. 우선 그 10주년 아가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같이 하면서 왜 어떻게 이 작품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잘 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 덕도 있겠지만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지 않았나. 정말 연습부터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좋은 분들 많이 만나 봤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진짜 무슨 가족 같은 분장처럼 항상 명절 같고 되게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떠나보내려니 아쉽지만 그래도 즐겁게 행복하게 작업한 만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울지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 역할의 하민희입니다. 네, 저는 진짜 훌륭한 선작품들과 언제나 감동을 줬던 나인스톤과 이렇게 대단한 배우들을 만나서 작년 연습 기간부터 오늘까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농담으로 맨날 그랬거든요. 저희가 팀워크 좋은 이유는 대양로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데 정신 연령이 제일 낮아서 이런 거.
상대무대 할 것 없이 정말 다 같이 이렇게까지 배우 하나 뭐 따로 노는 사람 없이 함께 있었던 작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막 지방 공연 혹시 잡히면 캐스팅 상관없이 무조건 다 같이 가자고 막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지방도 가고 재연도 하고 매년 만나볼 수 있어요. 아가사는 진짜 좀 처음에 대본을 받고 이게 대본이 좀 어려워서 아 최대한 이게 다른 나의 생각보다 창작진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최대한 지켜가면서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까지 했던 것 같고요. 정말 꼭 다시 재연됐으면 좋겠고 항상 덕터여신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했던 아가사 배우들 스태프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배우풀 할까요? 배우풀? 저는 제가 할 건데요. 아니요. 재용풀. 이렇게 하면 제 차례인데요. 아닙니다. 재용풀. 네네. 형님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폴 뉴트라 역을 맡은 장준미라고 합니다. 앞에서 다 감사한 말씀 다 전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답을 잘 찾으면 되게 거기에 좀 취약하거든요. 말을 잘 듣고 근데 나인스토리 저희 대표님께서 진짜 매일 같이 이름을 양식을 좀 아낌없이 주셨어요. 정말 좋은 회사구나, 형 누나들이 얘기한 게 사실이구나 이제 피부로 느꼈고 그렇게 CP만 저희한테 아낌없이 응원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연출님 또 밥을 많이 사주셨거든요. 저희 대부들 힘내라고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감사의 인사 다 전해드려서 저는 생략을 하고 아가사라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제가 형 누나들 보면서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작품에 대한 태도를 많이 보고 느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아 정말 많은 거 얻어가는구나 배워가는구나 그게 하나 되게 컸어요. 근데 형 누나들은 무슨 말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커서 형 누나들 그리고 동생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고 함께 해주셔서 좋은 분위기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도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공연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선가 또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사연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 분들 너무 많은데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어젯밤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상견례 날부터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공연인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아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웃고 잘 웃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작품 늘 영혼 없다고 하는데 전 정말 진심으로 웃겼거든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 감사하다는 말씀 나도 진심이에요 오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객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극장 중에서 관객분들의 표정이 가장 잘 보여요. 그래서 커튼 콜 때 이렇게 티 없이 환한 미소와 반짝거리는 눈빛을 보내주시는 거 보면 제가 먼저 정말 큰 힘과 위로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삶의 낙이었고 3개월 동안 너무 감사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인대입니다. 네, 일단 목요일이 너무 순삭돼서 진짜 너무 아쉽고요. 그래도 더불어서 또 행복했던 기억들이 너무 많아서 나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아가사같이 완벽한 뮤지컬도 좋아하는데 제가 지역 주민들이랑 또 시민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공연하는 것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에 그게 저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 근데 사실 이번에 또 나가서 다시 하게 되면서 느낀 거는 아 대학로 작품 더 열심히 해서 진짜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아가사 팀 분들 만나게 되서거든요. 이게 앞으로 작품에서 대학로에서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오래오래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진심으로 정말 큽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을 진짜 조금 내려놓고 더 열심히 해서 대학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나인스토리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감 역할은 나이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저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또 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관객 여러분들께서 매일 이렇게 꽉꽉 채워주시는 모습 때문도 있거든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곡 무대 인사를 했었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끝까지 대본을 놓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감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어제도 분장실 잠깐 놀러 왔었는데 수진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웃는 거 처음 보신다고 할 정도로 웃다가 목이 갈 정도로 웃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끝난다니 너무 아쉽고 좋은 분들, 그래 좋은 기억을 얻고 갑니다. 이 기억으로 또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억으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로이 역할을 맡았던 김재범입니다. 예.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순서를 우연히가 바꿔버리는 바람에 앞에서 다 해버렸어요. 밤 얘기, 삶의 낮, 태도 얘기, 새로운 삶 뭐 이런 얘기 다 해버려가지고 너무 아쉽게도 저는 이걸로 아니 하나만 더 해주세요. 뭐 하나 하나 더 정말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 꼭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눈이라도 찡긋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나가서 이제 최수진입니다. 정말 아쉬워요. 진짜 계속 말씀하셨듯이 감사한 분들 저도 너무 이하 동문이고 제가 무대에 서면서 어떤 역할을 맡을 때마다 사실 평범한 인물이 어떻게 관객 앞에 캐릭터로 이야기 속의 어떤 주인공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굉장히 약간 맞닿아 있는 대본이었고 또 저도 아가사 크리스티라는 인물은 또 한 굉장히 거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이 또 뮤지컬로 무대에서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 전달이 될 때 위인전기를 거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장은 또 어떻게 이 무대에서 살아 숨쉴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평범한 또 개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보여드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던 때가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 잘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에서도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는 나도 어떤 동기들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대본을 받았을 때 꽤나 오랜 시간 난 미궁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래 하셨던 배우 선배님들이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할 때 뭐가 재밌어, 뭐가 좋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나도 그 재밌고 좋은 걸 막 즐기고 싶었는데 찾아오더라고요, 그 순간이. 그래서 정말 마음 깊이 사랑했고 제 최애 뮤지컬을 갈아치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디 가서 뭐 또 하고 싶어? 뭐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았어? 하면 아가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찼어요 지금. 그리고 사실 여담이지만 언제 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커트로 나와서 노래도 끝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욕심이지만 그만큼 솔직히 부담도 됐지만 이 와닿는 또 사랑과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애정어린 그 감상들이 저에게 정말 부자처럼 보물처럼 쌓였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지방 보고 했으면 좋겠네. 뭐 제가 안 오더라도